이란 것이다. 현대과학은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바꿔놓을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거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석유, 전기와 같은 수많은 에너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강제 에너지다. 하지만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 지난 수억 년 동안 지구 생명체들의 삶을 지배해온 자연 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고민이기도 했고 또한 인간의 고민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자연 에너지를 어떻게 불러들였으며 어떻게 활용했던 것일까? 충남 논산에 있는 윤중고택. 조선 중기 세도 가문인 파평윤 씨 종택인 이곳은 300년 전 지어진 이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전형적인 조선 사대부가의 주택이다. 한옥 건설은 먼저 돌과 흙을 이용, 평지보다 약간 높게 탄을 쌓은 다음 기초석을 넣고 나무 기둥을 세운다. 여기에 창을 내고 흙을 이용 벽을 만든 다음 지붕을 얹게 된다. 지붕은 석가래와 개판이라 불리는 반듯한 널반지, 하중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는 적심목을 차례로 놓고 흙을 채워가며 기와를 얹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완성된 한옥.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게 될 마당은 어떤 조경시설도 갖추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당을 비워두니까 햇볕 쨍쨍 내렸을 때 마당은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뒤쪽에 가게 되면은 뒤쪽은 산으로 연결되고 숲이 있기 때문에 뒤쪽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양자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니까 국부적으로 온도차가 생기니까 대류현상이 벌어집니다. 한참 뜨거워진 마당의 대기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뒤란에 형성된 차가운 공기. 하지만 집이 가로막혀 있어 찬바람은 집 내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한여름 한옥의 내부가 시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때문에 한옥의 대청마루는 큼지막한 뒷문이 달려있고 뒷문은 반드시 뒤란과 연결돼 있다. 산으로 연결된 뒤란이야말로 여름철 찬바람이 모여있는 오늘로 치자면 에어컨이었던 셈이다. 옛날 같으면 대나무가 쫙 더 많았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대나무를 생활 도구로 많이 이용 안 했다 보니까 대나무 관리하기 어려워서 이제 내가 많이 그 저기하고 이제 그 저기했는데 이게 대나무에서 이제 여름에 이제 그 누워 있을 때 막 슥슥 그 바람 부는 소리가 나야 몸이 막 시원해지거든.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는 대청마룻뿐 아니다. 안채와 창고 사이를 약간 엇나가게 배치한 까닭도 그 때문. 실제 마당 쪽에 150cm의 간격은 뒤로 가면서 절반 폭으로 줄어든다. 이건 역시 바람의 속도를 감안한 냉방 시스템이다. 이게 여름에 남풍이 부르니까 이게 좁아지니까 이리 와서 이걸 통과할 때는 바람이 세기가 세게 통과가 되니까 안방으로 바람이 쏙 들어가는 거지. 시원한 바람이. 그 자연 냉방 기구를 이용을 하는 자연풍. 그래서 이게 곡관채인데 제일 끝에는 뭘로 쎄? 냉장고 쓴다. 냉장고. 요즘 말로 찬광.
비록 오늘날처럼 기름이나 전기장치는 없었지만 조상들은 대류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집안 내부로 끌어들여 실생활에 활용했다. 수천 년, 이 땅에 살아오면서 느낀 경험과 바로 자연 에너지 시스템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기후가 다른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 식으로 자연을 주거 환경에 이용했던 것일까? 南側にできるだけ広い空き地を取って、そして光が入るようにして、北側はどちらかというと寒い風が入ってこないように、木を植えたり、山になってたりというのが一般的かと思います。 해양성 기후에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따뜻한 날이 훨씬 많은 반면 강수량도 그만큼 많다. 더위와 습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을 것이다. 도쿄에 있는 전통주택보존단지 시립민가원에 있는 주택 내부를 살펴보면 천정이 매우 높고 지푸로 엮은 돗자리 밑으로 대나무 평상이 빼곡하게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나무의 찬 성질을 이용 여름 무더위를 견뎌내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이다. 때가 아르다とか 風通しがいい とか 季節によってはそれはあるでしょうね。 이제는 일본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다다미. 지피나 골프를 엮어 만든 멍석 다다미는 무엇보다 통풍과 습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고충에서 탄생됐다. 昔の作りでは、普通のところでは、夏湿気が多いところで暮らすにはできるだけ風通しがいいっていうのは大事な要素だったことは共通していると思います。 지붕이 높은 것은 바람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여 습기를 제거하자는 의도. 가파른 지붕은 눈, 비가 쉽게 흘러내려 하중을 줄이려는 목적이다.